엄마가 허락할 테니까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금복이한테서 강문이 뺏어내. 거봐, 내가 뭐랬어? 진작 내 말대로 하셨잖아. 이제부터 하면 되지. 차면하고 그 할머니는 너한테 빠져있으니까 엄마가 밀면 되고, 넌 무조건 강문이게 마음 잡아. 어떻게든, 알았어? 지금 제일 문제는 내가 엄마 딸이란 거야. 그걸 차미연이 알면 바로 날 내칠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해본다고. 해보자고. 알았어. 일단 원단 문제부터 확인해. 둘이 사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뭐, 아는 사이라면 아는 사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기, 차 한잔 할래요? 뭐야, 할 얘기 있다면서? 아니 뭐 그냥 우리끼리 차 한잔 못하나?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우리가 그런 사이야? 아이 잠깐만. 요. 저기 황금복이랑 강의사 어떻게 됐나? 뭘 어떻게 돼? 그쪽이 알아서 한다더니 점점 더 붙고 있지. 할 얘기가 뭔지 빨리 하라고. 내가 말이야, 사실은 뭐? 저기 내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뭘? 황금복이랑 강의사랑 떼놓는 거 더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아니 왠지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필요 없어. 더 이상 당신하고는 거래도 상종도 안 해. 애초에 당신 같은 밑바닥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뭐 밑바닥? 이게 좋게 얘기하니까 진짜. 내가 입만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얘기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유가 있으니까 참고 있는 거지? 지금이라도 그냥 확! 뭐? 어쩔 건데? 아니 잘해보자고. 이것도 인연인데. 이 여자가 미쳤나? 바쁜 사람 앉혀놓고. 두 번 다시 당신이랑 말대꾸를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잠깐만. 뭐 또? 차값은 내가 낼게. 그냥 가. 이요. 아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내가 지한테 벌벌 키워야 돼? 아 잠깐만. 내가 벌벌 키워야 되는 게 맞나? 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문혁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아 강의사님과는 인연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런 거 말고 결혼 생각 있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오랜 친구 같은 감정으로. 문혁이 그런 게 아니던데. 그럼 문혁이 혼자 앞서가는 건가? 네, 맞아요. 저 혼자 앞서가는 거예요. 야, 넌 여기 왜 왔어? 아버지가 실수하실까 봐 불안해서요. 야, 내가 너보다 황금복 씨 더 좋아해. 난 그래요. 솔직히 지금 문혁이 엄마랑 할머니가 반대하는 거 사실이지만 난 두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지. 들어 임마. 왠지 모르게 난 황금복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가더라고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도 그건 그랬어요. 그래요? 뭐야 이 분위기는. 고목이 너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다. 야, 너 나가. 네? 우리 둘이 데이트하게 너 나가라고. 자, 좀 들어요. 네. 예. 자. 제가 복졸이란 운동화 이름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피티 준비하는 거야? 어. 아이고, PT 준비는 이렇게 혼자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PT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되겠다. 가자. 어? 따라와. 어딜? 집에서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해먹었어요. 어머, 문혁이가 좋아했겠네. 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잘해봐요, 우리. 네. 이령아! 백팀장? 여보세요? 아, 네. 누가 들어오셨나 보네. 어머니? 아, 아니에요. 저기 지금 제가 좀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요. 쉬어요. 사모님이랑 통화하는데 그럼 어떡해? 들었으면 어쩔 거야? 들었으면 뭐 어차피 볼 건데. 야, 전화 끊었냐? 어? 뭐야? 얘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차면 만나서 말했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쩔 건데? 뭐 어째? 일단 터뜨리고 여차하면 협박해야지 뭐. 아우 진짜 미치겠다. 내가 어떻게 그 여자하고 사돈이 되냐고. 터뜨려? 협박? 이게 뭔 소리야? 사돈이 되면 안 된다니? 어? 엄마야! 너 여기서 뭐해? 집에 아직 안 갔어? 아, 일당을 줘야지. 빨리 줘. 알았어, 군복 언니. 고모한테 그렇게 전화할게. 언니,
밥은 꼭 챙겨 먹어. 금복이가 또 늦는다 이거지. 어, 배고파. 누나, 저녁 먹었어? 강문혁이 엄마가 향이 크기 집애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지? 바람을 폈나? 회사 돈을 빼돌렸나? 분명히 둘이 뭔가 있는데. 아, 답답해 죽겠네 정말. 누가 바람을 피워? 어휴, 깜짝이야 정말. 왜 이렇게 놀래? 어? 어? 누나 바람 펴? 으이구 정말, 이거 정말. 저기 이 누나 금복이 언제 들어오나 전화나 좀 해봐. 금복이 언니 늦는다고 전화 왔는데. 왜? 뭐 내일 회사에서 피팅과 파티인가 뭐 한다고 준비한대요. 그래? 회사에서 웬 파티를 한대? 어, 아유 진짜 누나. 어? 파티가 아니라 PT, PT. 아유 정말. 근데 어. 아까 전화하는데 어.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더라고. 그 강문혁인가? 그 남자 아니야? 강문혁이 그놈이랑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 그런 거 같아. 잠깐만. 아 뭐 그러면 안 돼? 이누는 예령이랑 외박까지 하고 왔는데 금복이는 그 남자랑 뭐 야근 좀 하면